TV 손석호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번 주에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외국으로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촬영을 한동안 좀 못하다가요.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이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쭉 정기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운동은 저번에 팔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헬스티비 사이트에서 방송을 못하고 유튜브에서 다리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2두 운동하고 3두 운동을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3두 운동 오늘 짧게 3두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요.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아, 뽕빠리님 아이디가 너무 재밌으시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지금 아, 내가 핸드폰으로 제 걸로 보고 있는데 채팅창을 못 봤는데 여기 좀 보이네요. 감사해요, 뽕빠리님. 내 거 왜 채팅창이 안 나오지? 아, 나온다 이제. 안 보이는데? 푸시다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. 아, 근 사이즈를 푸시다운으로 키우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, 아, 큰 사이즈를 푸시다운으로 키우는 건 아니고요. 아, 라잉 트라이브 섹스 인텐션이나 그런 바벨을로 이용한 큰 무게를 이용하는 걸로 이제 근육을 사이즈를 키운다고 보시면 되고요. 케이블 이제 프레스 다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자극을 깊게 주기 위한 뭐 선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모양 디테일한 모양을 만들거나, 근데 이제 이걸로 해서 뭔가 큰 사이즈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제 모양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식단 질문 같은 거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? 식단 질문은 저희 사이트 커뮤니티에 그쪽에 자유 게시판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글 남겨드리니까요. 어, 그 관리자분이 링크 좀 올려주세요.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식단 질문하시면은 그쪽에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좀 남겨드릴게요. 이미 잘 안 되지? 내 거는?
내 핸드폰으로는 채팅창이 잘 안 보인다. 글씨가 안 나온다. 한 번 더. 오늘 3두 운동은 세 가지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프레스 다운하고 케이블 프레스 다운하고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하고 그리고 이제 원암 덤벨 익스텐션하고 세 가지 예정하고 있습니다.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지도 않고 요즘에 또 이제 이 급격한 체중이 늘어나서 요즘 이제 몸이 조금 많이 힘들어요. 지금 한 110kg 정도 나갔는데 한 4월 중순 뭐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좋은 몸과 좋은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당분간만 한 달 정도만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, 운동을 하면은 밤 늦게 밥 꼭 먹고요. 뭐, 밥 타임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서, 너무 늦었다고 해서 거르지 않고요. 지금 먹어요. 왜냐면 근육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좀 뭐 많이 늦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식사나 그런 게 아니고요. 먹는다고 해서 그냥 뭐 단백질 식사, 뭐 깨끗한 음식. 뭐 탄수화물, 순수 탄수화물에 뭐 순수 단백질, 그래서 뭐 야채 데친 거에다가 뭐 닭가슴살, 그리고 뭐 고구마 뭐 그런 거 늦었을 때는 그런 거 챙겨 먹고 있어요. 그래서 거르진 않고요. 꼭 늦어도 챙겨 먹고 자요. 근육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마지막.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.
모자가 걸렸어. 모자 이게 잡혔네. 아. 다시 좀 질문을 좀 해주세요. 뭐 아마추어 보디빌딩 참가 전 과정을 방송으로 어디세요?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대부분 뭐 일반인의 대회 출전도 운동은 다 비슷해요. 근데 이제 운동 강도나 그런 게 뭐 조금 틀릴 뿐이지 뭐 대회 출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과정이 다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? 뭐 음식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정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일반 분들 이 대회를 출전하시는 거나 뭐 저희가 대회를 출전하는 거나 뭐 대회 출전하는 거는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요. 뭐 다이어트를 하든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조금 이제 경력에서 나오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다만 조금 틀릴 뿐이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.
네, 김진영님, 아, 손신호님, 이규민님 안녕하세요. 지금 라이브 방송이고요. 지금 운동 뭐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저희가 뭐 전문적인 방송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편안하게 일반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이나 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방송하시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한 번 더. 네, 이규민님 감사합니다. 아 인스타 친구시구나. 아 네, 그냥 뭐 편하게 하고 있어요. 평상시만큼은 아닌데 사실 이게 방송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좀 뭐 편한 모습을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카메라 앞이다 보니까는 다소 이제 완전히 편해 보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뭐 나중에 적응되고 시합 준비하다 보면은 더욱더 편한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. 아 머리 뒤로 라인 할 때 머리 뒤로 넘겨서 하시면은 좀 더 이제 가동 범위 근육의 그 길이가 좀 더 늘어나서 좋긴 한데 제가 지금 머리 뒤쪽으로 넘기지는 못하고 있어요. 지금 팔꿈치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. 최대한 이마 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관절에 좀 더 덜 부담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. 근데 머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게중심점이 뒤로 가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관절에 더 힘은 부담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. 아, 네, 주말에 코치님. 네, 감사합니다. 펜신 아는 분? 네? 아는 분? 한 번 더. 라잉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원암 담배.
덤벨 로버하겠습니다. 원합 덤벨 트라이세스 리센션 덤벨 로우가 아니고 최창준님, 살 찌울 때 규칙적으로 대변을 1회만 보았는지 궁금합니다. 근데 많이 먹은 만큼 사실 화장실도 많이 가겠죠. 왜 그러냐면은 그걸 우리 몸속에서 계속 수시로 뭐 하루에 5번, 6번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배출이 잘 원활하게 또 돼야지만이 우리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뭐 하루에 한 번만 정기적으로 그렇게 먹는데 대변을 본다면은 좀 그 몸에서 흡수를 너무 잘하던지 아니 몸에 이상이 있던지 아닐까요? 그래서 먹는 만큼 그만큼 또 배출도 원활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하루에 1회 뭐 이 대변을 1회 보신다는 거는 좀 이제 일반적으로 드시는 분들 내 한해서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만큼 이제 드신 만큼 아마 원활하게 배출도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섬유질이라든지 그런 거 좀 잘 챙겨주시고요. 이규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주말에 코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오늘 좀 운동하는데 오늘 어제부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. 그래서 운동을 조금 더 좀 파이팅 있게 못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앞으로 대회 준비하고 좀 더 몸도 이제 나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노출도 많이 하고 좀 더 파이팅 있는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. 한 달만 좀 기다려 주세요.
네, 전지현님 감사드립니다. 가끔씩 이렇게 기합 좀 이게 같이 운동하는 동생들이나 그런 옆에 이제 좀 친한 동생들 있으면은 좀 많이 제 기합 따라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어요, 기분 좋고. 뽕빠레님, 삼두를 푸시다운을 프레스다운을 맨날 항상 먼저 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기본적으로 뭐 덤벨 지금처럼 이제 원암 덤벨 익스텐션이라든지 좀 가벼운 무게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좀 선택해가지고 관절을 먼저 풀어주고 이제 중간 정도에 이제 바벨을 이용한 이제 라잉이라든지 좀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운동을 중간에 해주고 또 마무리로 다시 가볍게 내려와서 자극적인 운동으로 좀 더 깊게 자극을 넣을 수 있는 운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얍, 강, 중, 약 뭐 요런 식으로 아니면은 얍, 강, 약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약하게, 세게, 약하게 뭐 요런 식으로 템포를 줘가지고 하고 있어요. 무조건 뭐 계속 세게 하는 건 아니고요. 뭐 또 따로는 어쩔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또 계속 세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강약 조절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예전처럼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무조건 보디빌딩 이즈 마이 라이프 난 죽어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강하게 근육 찢어야 돼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에 대한 경력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요 그 강약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. 한 번 더.
마무리 케이블. 하이. 네, 잘 있네요. 예. 심으뜸 선수님, 네, 오셨습니까? 반갑습니다. 아, 케이블로 마무리하고 오늘 운동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볍게 자극으로 밖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테스티비 커뮤니티에 자유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글 달아드릴게요.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요. 관리자님 링크 지속적으로 질문 답변 게시판 링크 계속 좀 띄워주세요. 금방 얇지 않나?
어우.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파이팅. 마지막 한 번.
아, 오늘 3두 운동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. 아, 제가 팔꿈치가 사실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3두 운동을 되게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무리하게는 못하고, 또 요즘 계속 올해 또 대회 준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어깨, 팔꿈치, 고관절, 그리고 이제 오른쪽 무릎 해가지고 지금 3주째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.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. 그래가지고 이제 100%의 컨디션이 아니어가지고요. 아, 그래도 뭐 열심히 앞으로 또 계속 해 나가야죠.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 질문의 시간 뭐 있으시면 질문 답변 해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질문 주세요. 아, 지금 제가 지금 운동하는 곳은 일산에 라페스타에 있는 플렉스 짐이라는 곳이에요. 그래가지고 일산에서 아마 덤벨도 제일 많고 원판도 제일 많고, 이번에 4월달 정도에 또 기구가 또 새롭게 또 좋은 기구들이 들어와가지고요.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, 아마 일산에서는 조금 이런 매니아 분들이 운동하기에는 제일 좋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루 1일 입장권은 7,000원이니까요. 뭐 한 번씩들 오셔가지고 운동도 해보시고, 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친구분들 뭐 운동 오실 때 오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쪽지 보내시면은 뭐 그때 같이 만나서 뭐 운동하는 시간도 가져도 되고요. 예. 아, 레그프레스 할 때 안전바 없이 하는 거랑 안전바를 걸고 하는 거랑 차이는 당연히 안전바를 걸고 하면은 안전하니까는 좋은 거겠죠. 그래서 안전바가 걸리는 선이 그 가동범위 선에서 조금 더 제한적이잖아요. 안전바가 걸리면은 다치지 말라고 안전바가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기구들마다 안전바의 위치가 다 틀려가지고요. 어떤 거는 좀 내가 가동범위,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가동 범위 선까지 내려오는 안전바 범위가 있어가지고,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는 거는 그래도 가동 범위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바 위치가 거기 선에 있기 때문에 안전바를 걸고 하는 편이에요. 왜 그러냐면 중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을 또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안전바를 걸고 저는 하고 있어요. 근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바 위치가 또 너무 위에 있으면은 또 이제 안전바를 걸고 하지 못하겠죠. 아, 질문 없으시면은 끝내도록 할게요. 질문 또 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요.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. 내려가는 거 안 되는 거. 자,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요. 개인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헬스TV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고요. 자,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, 뭐 중간에 뭐 들어오셨다 나가셨던 분들, 하여튼 뭐 접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뭐 저를 위해서 인사드리러 오시고 해서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이제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